궁금한 거 묻협니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블레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. 팬더의 창립 75주년을 기념하여 파이널 판타지 14팀과 협업하여 출시한 한정판 모델 파이널 판타지 14 스트라토 캐스터 모델은 유명 RPG 게임인 파이널 판타지의 세계관을 느낄 수 있는 유니크한 기타입니다. 헤드와 넥 후면 하드웨어 모두 검정색으로 통일되었으며 바디에는 파이널 판타지 14의 스토리 테마 중 하나인 빛과 어둠을 표현하기 위해 두 가지 컬러의 크리스탈이 적용되었다라고 하네요.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게임팬과 음악팬 모두의 가슴을 설레게 만든 팬더재팬 파이널 판타지 14 스트라토캐스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모델입니다. 환장합니다. 이제. 아 이거 진짜 저기 멋있습니다. 김은총의 드림기타 한번 보자마자 진짜. 바로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카메라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? 아요? 그리고 여기 끝부분 이게 지금 살 이쪽에서 좀 여기서 보이려나? 이게 그냥 색깔이 페인팅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이 자수정 같은 게 박혀 있는 듯한 있거든요. 지금 와 기타가 살벌합니다. 그렇습니다. 이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할게요. 네. 파이널 판타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느낌은 있어요.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는 저희 원래 오리지널 시청자들 또 보시겠지만 파이널 판타지에 관심이 많으신 매니아들도 시청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스퀘어 애닉스에서 제작되는 게임 프랜차이즈고 드래곤 캐스트와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최고의 RPG로 평가를 받습니다. 이 드래곤 캐스트도 같은 회사의 스퀘어 애닉스에서 개발이 되는 게임 프랜차이즈인데 2020년 11월 기준으로 이 파이널 판타지가 누계 판매량 1억 5,900만 장을 달성을 했다.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PC로 파이널 판타지 8, 8편을 맛만 봤어요. 엔딩까지는 보지 못하고 중간에 이 포기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네. 제가 워낙 이 RPG 게임을 잘 즐기지도 않는 데다가 아 그러시군요.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선물을 받아서 파이널 판타지를 게임을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다 떠나서 그때 당시에 그 그래픽을 보면서 게임의 재미 여부와 상관없이 제가 RPG를 좋아한다 안 한다랑 상관없이 멋있는 캐릭터들과 이 아름다운 여성 캐릭터들 그리고 그 세계관과 그 환상적인 그래픽에 저도 매료가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. 혹시 은총 씨는 파이널 판타지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저는 이제 세븐을 어렸을 때 잠깐 즐겼던 적이 있고 네. 그리고 이제 그 또 세븐을 주제로 이제 3D 영화가 나왔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되게 재밌게 이제 봐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추억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은 사실 뭐 사운드 이런 거 뭐가 이 말하는 게 이상합니다. 이거는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냥 파이널 판타지의 골수 팬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악을 원래 좋아하셨는데 기타도 좀 치시는데 분명히 있습니다. 파이널 판타지 골수 팬분들이시라면 이거 다시 나오겠습니까? 그쵸, 안 나옵니다. 맞습니다. 이거 예전에 뭐
그러니까 다시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어떤 그 팬더에서 특이하게 나왔던 모델들이라든가 콜라보레이션 모델들이 있어요. 잠깐 한참 지나면 못 맞아요, 구합니다. 뭐 맞아요. 대표적으로 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슈프림과 팬더 콜라보가 그쵸? 있었습니다. 이제 리셀가가 엄청나게 올랐죠. 스트릿 브랜드죠, 슈프림이. 그게 지금 리셀가가 장난 아닙니다. 이게 뭐 얼마나 생산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잠깐 한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? 맞습니다.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지나면 이게 지금 그리고 여러분 단서에 떠나서 넷플릭스에 파이널 판타지가 찍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모델이 다시 나올까? 그리고 이거는 치지 않더라도 이거야말로 진정한 관상용. 맞습니다. 그리고 이 파이널 판타지를 상징하는 맞습니다. 이 이거 하나하나 디테일 보시는 분들 다 환장하거든요. 그리고 저이이 보랏빛 이거 아시잖아요. 이 게임 내에서 그 주인공 친구와 이제 대적했던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의 색깔입니다. 이게 그 보라색 불불이이 하여튼 그 기술 쓸 때마다 이제 나오는 건데 이게 여튼 이게 지금 파이널 판타지 팬이라면 그 안에 그 오덕질을 할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고 일단은 기타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워요. 맞습니다. 외관이 너무 아름답고 제가 이 기타 보자마자 그랬습니다. 와, 간만에 나를 뽀뽀시 뽐뿌시킨 나를 이 플렉스하게끔 돈 쓰게끔 만들고 싶어하는 기타가 나왔구나. 아 이거 근데 약간 농담이 아니라 맞아요. 진심으로 외관 자체가 압도적이고 은총 씨가 메고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 장관스럽게 얘기했는지 알았는데 메고 있는 걸 보니까 또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. 그래서 무대에서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소리도 좋고, 근데 소리는 오늘 진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. 이건 뭐 소리가 맞아요.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이 여러분들 이거는 뭐 마지막으로 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정말 요때 아닌 못삽니다. 이거는 지금 숨어 계신 파이널 판타지 지금 아버지가 된 파이널 판타지 팬분들 아니면 뭐 아직도 저기 열심히 덕질하고 계신 분들 이제 나와서 이제 뭐 월급 받은 거 여기다 한번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는 반대로 슬램덩크나 에반게리온 같은 게 만약에 팬더나 어디서 콜라보하면 바로 샀을 거예요. 뭐 제가 파이널 판타지 그 정도 진성 팬은 아니어서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정말 덕후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기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그렇습니다. 물론 타겟은 파이널 판타지의 진성 팬들을 위해 맞습니다. 이벤트적으로 생산된 기타지만 기타 자체로도 굉장히 큰 매력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은총 씨 말대로 이 기회 놓치시지 말길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궁금한 거 모첨다.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. 플러스 플러스 가이드.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